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브레드보드를 활용해서 LED를 켜는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팅커캐드 서킷의 부품 메뉴에서 브레드보드를 검색하면 3개의 브레드보드가 나옵니다. 옆줄이 없는 170핀 미니 브레드보드와 옆줄이 있는 400핀 작은 브레드보드를 가져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돌려서 사용하면 좋아요. 브레드보드의 구멍이 아닌 회색 부분을 눌러 선택하고 회전 버튼을 3번 눌러서 90도 돌립니다. 브레드보드의 구멍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연결된 구멍이 모두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미니 브레드보드는 가로줄에 있는 구멍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브레드보드는 가운데 부분은 가로줄의 구멍끼리, 옆줄은 세로줄의 구멍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의 각각의 다리를 NO 서로 다른 줄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No. 브레드보드를 옮길 때에는 회색 부분을 먼저 누릅니다. 선택한 브레드보드는 주변이 파랗게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누른 후 잡아 끌면 브레드보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연결된 전자부품들은 모두 같이 움직입니다. 팅커캐드 서킷에서는 클릭으로 전선을 만들 수 있어요. 브레드보드 위에 원하는 구멍을 누른 후 다른 구멍이나 전자부품을 누르면 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많아지고 겹치기 시작하면 각각의 전선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연결할 부분 중간중간에 전선이 지날 곳을 눌러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전선을 만들다가 지날 위치를 잘못 선택했다면 키보드의 ESC 키를 한번 누르거나 전선이 없어질 때까지 백스페이스 키를 여러 번 누릅니다. 이미 만든 전선의 지날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전선을 누른 뒤 원하는 점을 누르고 잡아 끕니다. 또는 전선의 색을 다르게 해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색을 바꿀 수 있는데요. 주로 전원의 플러스 극은 빨간색, 마이너스 극은 검정색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전선을 없애려면 없애려는 전선을 선택한 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한번 누릅니다. 미니 브레드보드 한 개를 가져와서 90도 돌립니다. 3V 코인셀 건전지도 가져옵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극을 브레드보드의 한 구멍과 연결합니다. 막대 저항 한 개를 가져옵니다. 225옴으로 만들어줍니다. 막대 저항을 누른 후 잡아 끌어 움직입니다. 건전지를 연결한 줄의 한쪽 다리가 다른 줄의 나머지 다리가 닿도록 합니다. LED도 누른 후 잡아 끌어 브레드보드 위로 옮깁니다. 저항의 나머지 다리가 있는 줄의 한 구멍에 LED의 플러스 극이 닿도록 합니다. LED의 마이너스 극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줄의 구멍과 이어줍니다. LED의 마이너스 극이 있는 줄의 한 구멍과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 그럼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브레드보드 위의 저항과 LED를 지나며 흐릅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연결됩니다. 작은 브레드보드 한 개를 가져와서 90도 돌립니다. AA 건전지를 한 개 가져옵니다. 배터리 개수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바꿔 3V로 만들어줍니다. 작은 브레드보드의 옆줄은 주로 전원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표시되어 있는 대로 플러스 극은 빨간색 줄에 마이너스 극은 파란색이나 검정색 줄에 연결합니다. 빨간색 옆줄에 있는 구멍 한 개와 마음에 드는 가로줄의 구멍 한 개를 연결합니다. 막대 저항 한 개를 가져옵니다. 회전 버튼을 3번 눌러 90도 돌립니다. 220옴으로 만들어줍니다. 연결한 가로줄의 다른 구멍에 저항의 한쪽 다리가, 다른 줄의 나머지 다리가 닿도록 옮깁니다. 나머지 다리가 연결된 줄의 한 구멍을 누르고 마음에 드는 줄과 이어줍니다. LED 한 개를 가져옵니다. LED를 선택한 후 돌립니다. 연결한 줄의 다른 구멍에 LED의 플러스 극이, 또 다른 줄의 한 구멍에 마이너스 극이 닿도록 옮깁니다. 마이너스 극을 꽂은 줄의 구멍 한 개를 검정색 옆줄과 연결합니다. 그럼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브레드보드 위에 저항, 전선, LED를 순서대로 지나며 흐릅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연결됩니다. 같은 회로를 실제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